KBS 플러스.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직업은 저는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입니다. 아, 잠깐만.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안 부르려고 계속했는데 노래 자꾸 시켜가지고. 진짜? 노래 못한다고 하려는데. 아닙니다. 네. 저거 되게 좋아요.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확신하고 있어요. 못해요. 아, 무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목소리를 보면 아시죠? 아니에요. 그래, 이 랩부터지.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 있고. 그녀는 나름 그게 해. 너무너무 좋아지겠어.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들통이 났구나. 아까 제 능력으로 판소리 아닙니다 이랬는데. 와, 판소리라고 맞췄네. 어릴 때부터 계속 판소리 이제 전공해서 예고 음대 뭐 직장 국악단에 한 8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퇴사하고 프리랜서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멋있음. 그대로 피 물려받아서. 멋있다. 내 눈물을 뿌렸으니 너무 울려. 전통 공연도 하고 있고요. 멋있다. 그리고 나이는 89년생 33살입니다. 혹시 선호하는 직업 있나요? 뭐 좀 안정적인 직업이요. 제가 일단 음악을 하니까 너무 둘 다 들쭉날쭉이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사람으로 말해주세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사람으로 그냥 쿨하게. 네. 박서준 좋아합니다. 또 철벽. 문 닫아. 문 닫아. 보여주세요. 혹시 짧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네. 어와 세상 번님 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이 일러니 노새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놀아도 너무 험하니 놀면 늙어지면은 놀아보세. 네, 여기. 이게 더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입니다. 저는 올해 89년생 33살이고요. 동갑이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직업도 어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게 무속인. 뭐, 네, 무속인. 필라테스. 운동선수. 운동선수 뭔가 운동선수 그런 게 있는데 정답이 나와서 필라테스 강사. 필라테스. 자, 헤리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끝만. 와. 저도 해요 저런 거. 예, 예, 안 못 봤잖아요. 예. 예, 야. 아, 리액션이 다르네. 아, 저걸 와. 그럼 강사 하시기 전에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시작한 지 33살인데 일 시작한 지가 올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상도 포항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20살 때 대학을 이제 서울로 와서 공대를 다니다가
20대 때 헛짓거리 많이 했죠. 학교도 두 번이나, 대학교도 두 번이나 다니고 그 사이사이 알바 진짜 많이 했어요. 서비스직 알바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안내하는 거, 서빙, 커피 만드는 거, 커피 만드는 거, 또 프랜차이즈부터 조그만한 데까지 뭐 다이닝 카페, 뭐 비스트로 큰 레스토랑, 음식도 일식, 중식, 양식, 서빙 다 해봤고. 어렸을 때는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사는 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 게 너무 뻔해서. 대학 나왔으니까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하고, 취직해서 돈 벌다가 때 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남들 그러듯이 그냥 애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될까 봐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전혀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20대 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쨌든 내가 그 상상으로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어쨌든 길을 피해서 왔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맞아. 경험은 진짜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공감 능력이 좋으신 분. 어, 맞아. 키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비율이 좀 좋으셨으면. 누가 비율이 제일 좋나요? 몸매 비율이. 영식님이요, 영식님. 처음에 봤을 때 영철님이 다리가 엄청 기셔서 비율이 엄청 좋으시다 했는데, 조금 전에 자기소개할 때 좀 놀랐던 게 종수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종수요? 종수님. 아, 네. 종수님 다리도 엄청 기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종수님 몇? 종수님 너무 헷갈려. 진짜 어려워. 어떻게요? 끝까지 일로 해야지. 아니야, 여기. 내가 거짓말은 또 못해서. 감사합니다. 영맹. 네. 대구 멋있다. 구두신 비율이 좋아져.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뭐 선호하는 뭐 남자, 그러니까 이성분의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 제가 딱 두 가지를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두 가지가 학벌, 재력 딱 두 가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본다고? 네. 저도 그 재력에 약간 직업도 포함되지 않나. 연예인 스타일이 이렇게 본인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은 좋아해 주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하면 만납니다. 아, 둘 네. 양쪽이 다 너무 좋아. 반드시. 불타야. 네. 나이 먼저 말씀드리면 나이는 89년생. 뱀프시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중국어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도 중국어였나요? 아니요, 전공은 신문방송학과 공부를 했고요. 중국어는 따로 중국어는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살았어가지고 네. 와, 명문대 학교 나오고 명문대. 확실하게 배우셨네.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좀 무쌍에 좀 어깨가 넓으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고. 영철님인데? 아니야, 저기 있잖아. 여기도 있어. 너무 좋지. 제가 이렇게 좀 확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